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 초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된 수시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의 2022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주요 내용만을 정리한 글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은 현재 대교협 심의 대기 중으로 해당 내용이 미반영된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교협 심의 결과에 따라 이 내용이 변경돼서 다시 공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강원대 홈페이지를 다시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충남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충남대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것.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대의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나뉘어요. 단순한 편이죠. 그러면 이 전형들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프리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1114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고요. 단 사범대학은 1단계는 학생부 교과 100%이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전 학년 공통 100%를 반영해요. 학기별 학년별 가중치가 없는 거죠. 단 예체능계에서는 교과 성적도 반영하고 출결 상황도 반영하네요. 그리고 이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의 경우, 인문 대학의 경우, 국어, 영어 및 탐구 합산 11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연 계열에서 자연과학 대학의 경우에는 수학, 영어 및 과학 탐구 합산이 12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겠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519명을 모집하고 지역인재 전형인 만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형 방법은 앞서 본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100%예요. 학생부 반영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위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첫 번째 전형, 프리즘 인재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508명을 모집하고 1단계에서는 서류로 100%를 평가해요.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3배수 선발을 하고 6명 이상일 때는 2배수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33.3%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단 약학대, 의대, 수의대, 간호대, 사범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류 평가 방법과 면접 평가 방법은 여러분께서 직접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충남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볼게요. 우선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7대 1의 고고학과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2.6대 1의 기계재료 공학 교육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프리즘 인재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2.2대 1의 수의예과였고 수의예과 다음으로는 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기계재료 공학 교육과였네요. 그 다음 합격자의 내신 등급을 볼게요.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입니다. 의예과, 수의예과는 제외하겠습니다.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81등급의 간호학과, 1.92등급의 전자공학과이고,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3.78등급의 건설공학교육과, 3.66등급의 선박해양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프리즘 인재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2.19등급의 생물과학과,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에는 4.29등급의 건설공학교육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대 산림환경자연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 프리즘 인재 전형에 최초 합격한 학생인데요. 우선 내신은 2.88등급이었다고 합니다. 스펙을 살펴보자면 수상 27개, 2년간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채택은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꽉꽉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후배들을 위해 다른 과목에서 산림 관련, 즉 진로 관련해서 채택을 어떻게 썼는지 밝혔는데요. 화법과 작문의 경우 수특 독서 지문에 있는 지구 온난화 관련 지문을 해석하고 관련 그래프 및 기사를 활용하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 면접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주장하는 글이 작문에 해당하는 거고 대학교 면접과 관련된 게 화법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의 제재를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걸로 삼았대요. 이러한 활동을 자신이 임업 및 산림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연관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산림 관련 분야의 수정 후에 법률안 내용을 읽어보고 새롭게 수정된 내용의 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며 자신의 진로에 더 다가갔다는 내용을 채택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산림 계열은 이과 계열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과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에서도 충분히 채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 모듈을 좋아하는 후배들에게 이 학과를 추천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충북대학교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충북대의 전년도 대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인원이 조정되었네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SW 우수 인재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1 전형에서 전형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2단계로 나뉘어서 선발되었었는데 2022학년도에서는 일괄 선발되어 서류 100%로 충북대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수시 전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1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718명을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이고, 교과 점수 만점이 80점인데, 기본 점수는 40점이라고 해요. 실질 반영 점수가 40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결은 미반영합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를 보면은 1학년에는 계열 상관없이 국영수사과 전체를 반영해요. 근데 2, 3학년에서는 계열에 따라서 반영 교과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수능 반영 영역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의 경우 국수 영탐 반영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사범대학의 인문계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9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볼게요. 모집 인원은 501명이고 서류 100%로 평가합니다. 서류 평가 방법은 여러분께서 직접 봐주시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볼게요. 충북대에서 제공하는 파일의 경쟁률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내신 등급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는 1.65등급의 역사교육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81등급의 영어교육과네요. 사범대가 높은 편입니다. 역시 의예과와 수의예과는 제외된 결과예요. 그 다음에 평균 등급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4.02등급의 목재종이과학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균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 단위 역시 1, 2, 3위 모두 사범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목재종이과학과였습니다. 그 다음 강원대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강원대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은 현재 대교협 심의 대기 중으로 모집 요강이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상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 결과에 따라 6월 중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니 6월 이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것, 그리고 전형이 신설된 게 있다는 것,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 그리고 졸업 예정자, 졸업자 구분 없이 모두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는 것, 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할 때 비교과, 출석과 공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대도 충북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실기 실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수시 전형이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미래 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810명을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이고, 단 사범대학은 면접 20%가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교과는 계열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여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계열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인문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영어 중에서 선택을 반영을 하는데, 이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지정 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정 등급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대학의 일반 전형의 경우 지정 등급이 8등급 이내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인문계열 사범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이다. 그렇다면은 지정 등급 합이 10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유심히 봐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527명이고, 지역인재 전형인 만큼, 강원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는 앞서 본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100%이고요. 학생부 반영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앞서 본 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생부 종합 미래 인재 전형입니다. 543명을 선발하고,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입니다. 서류 평가 방법과 면접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봐주세요. 그리고 이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원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입니다. 전체 경쟁률을 보시면은 2020학년도에는 6.36대 1이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6.02대 1이에요. 큰 변화는 없죠. 다른 전형별 경쟁률을 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신 등급을 보자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에는 인문계열 간호학과 1.96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교육과 국어교육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모집단에는 4.15등급의 목재종이과학부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가장 높았던 모집단에는 홍대가 있네요. 영어교육과가 1.96등급이었고요. 가장 낮았던 모집단에는 생물자원과학부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보면은 1위는 의예과, 2위는 일반사회교육과, 3위는 자연계열 간호학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거 1위는 5.2등급의 문화인류학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불합격한 사례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내신은 3등급 주반대였다고 해요. 내신이 낮은 편이지만 간호학과를 희망해서 모두 간호학과로만 수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신으로만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호학과에 합격하기 힘든 내신이었지만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강원대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망쳐서 결국 불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처럼 수시를 상향 지원해서 또는 적정 지원해서 내신으로는 합격을 했으나 수능 최저 미달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시에 올인하더라도 수능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능은 역시 변수가 많으니까 정시에 올인하기보다는 수시와 정시를 같이 노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형 요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